온라인 채권 판매 7천억 돌파. 더 이상 채권 금리 비교는 무의미. 클래스가 다른 키움 증권의 채권, 키움에서 채권 매수하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안녕하세요. 키움 증권 성장 기업 선팀 한동희 선임 연구원입니다. 7월 2일 금일 발간한 니오테크닉스 증익 구간 진입과 레이저 국산화 기대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설명을 드리고 2분기 실적 그리고 올해 연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좀 보시면요. 이 회사는 레이저 기반으로 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 외 산업용 레이저 장비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이 화면에 보시면 이제 이 회사가 어떤 종류의 장비들을 만들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써 있는 이 마킹, 커팅, 드릴링, 어닐링, 그리고 서멀 트리트먼트 전부 다 마킹은 반도체 칩에 레이저로 글자를 새겨주는 장비이고요. 커팅은 반도체 칩을 잘라주는 장비, 드릴은 반도체에 구멍을 뚫어주는 장비고, 이 어닐링은 레이저로 열 처리를 해주는 장비라 보시면 됩니다. 이 앞서 언급드린 이 마킹, 커팅, 드릴링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사용용 후공정에 적용되는 장비군이고요. 이 레이저 어닐링은 올해부터 반도체 전공정에 적용되기 시작한 신규 장비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글로벌 플레이어입니다. 여기 분야별 고객사들이 나와 있는데 뭐 인텔, 삼성, 하이닉스, 삼성전기, 도시바, 뭐 TSMC 등등등 국내외를 가리지 않는 대부분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된 후공정 업체들과 거래를 하고 있는 글로벌 플레이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에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레이저 기반 기술을 수직계열화 시킨 업체입니다. 사실상 레이저 기반의 장비들은 많지만 그 장비에 들어가는 레이저의 기술까지 가지고 있는 국내 유일의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 비중을 설명드리면서 이제 2분기 전망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2019년 매출액 비중으로 봤을 때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기판, PCB, 그리고 기타 IT 서비스 대부분 다 고르게 좀 분포되어 있는 포트폴리오가 좀 잘 짜여져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작성한 자료는 2분기 전망과 연간 전망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에 12만원에서 14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리포트입니다. 2분기부터 이 회사가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사이클에 진입을 할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97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52%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제가 예상했던 전망치 대비해서는 조금 하회를 하는 건데요. 올해 1분기 때 이 회사의 핵심 포인트로 짚어드렸던 반도체 선단 공정용 레이저 어닐링 장비의 매출 인식이 당초의 예상보다는 소폭 이익이 하회할 것으로 보이지만 애초에 이 회사의 올해 핵심 포인트였던 반도체 레이저 어닐링의 런칭 그리고 1분기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신규 공정용 장비의 매출액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은 그대로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연간 실적 역시 4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560%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때 당초 예상보다 매출 인식이 밀리면서 소폭 하회를 하기 때문에 올해 연간 실적 역시 소폭 하회하는 것으로 반영을 했지만 목표 주가는 지금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전망치를 내렸는데 상향 조정을 한 이유는요. 일단 올해 레이저 어닐링 그 반도체 전공정용 신규 장비가 주력 고객사의 원진아노 D램에 이제 투입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일단 지금 이 사이클에 투자하는 초입이기 때문에 1분기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의구심이 많지만 선단 공정에 대해서는 업황과 무관하게 투자를 집행을 해야 후발주자와의 격차를 벌릴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고 향후 반도체 업사이클 때 이 선 집행한 투자의 결실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의 변동과 무관하게 선단 공정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집행이 될 것이고, 그 선단 공정의 핵심 공정으로 진입하기 시작하는 이오테크닉스의 레이저 어닐링 장비는 매분기 증가하는 사이클에 진입을 할 것이다. 올해가 원진화로 DRAM은 투자의 초입이기 때문에 수율 안정화가 되기 시작하면 내년부터는 좀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집행할 수 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이 신규 장비에 대한 어닝 모멘텀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기존의 업권 공정에 들어가다 보니까 당장에는 지금 이 레이저 어닐링 장비에 채택되는 공정 레이어 수가 많지 않지만 이제 향후 반도체 미세화, 다음 DRAM은 1A DRAM이 될 건데요. 반도체가 미세화됨에 따라서 레이저 어닐링이란 이 기술도 안정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적용되는 레이어 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레이저 어닐링 외에도 다른 공정으로서의 공정 다변화, 그리고 DRAM이 아닌 NAND, 시스템 LSI 등등 다른 디바이스로서의 확장 가능성도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회사가 기존의 주력 아이템이었던 자르고 구멍 뚫고 하는 반도체 레이저 후공정 장비 역시 점점 반도체 칩들이 어드밴스드 패키징화 되면서 점점 그 형상이나 구조가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뭐 다이아몬드 휘컷이나 이런 물리적으로 자르고 구멍 뚫던 것에 대비해서 레이저가 더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패키징이 어드밴스드화 되면서 점점 더 이오테크닉스가 보유한 레이저 드릴, 커터의 중장기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반도체 소부장 국산화 사이클에서 외산이 거의 지배를 하고 있는 레이저의 국산화 역시도 이오테크닉스가 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 레이저 기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의 유일한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점이 반도체 국산화 사이클과 맞물려서 이오테크닉스의 밸류에이션 상승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14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발간했던 이오테크닉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요. 저는 성장기업 분석팀 한동희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